남자친구 있다는 자체가 이야기 한 적 없었어요. 네. 누구를 만났다. 아, 오케이, 좋다. 아, 그리고 뭐 사실 애인이에요. 아, 오케이, 좋다. 사실은 결혼까지 할지도 몰라. 와! 정말요? 어. 그럼.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울랄라. Why do you miss when my baby kisses me?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결혼 승낙까지 받으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현실이지. 시집살이는 괜찮으셨어요? 글쎄요, 뭐 저기요. 그것도 마찬가지 뭐 한국에서 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한국에 보면요, 그 한국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렇지. 명절, 뭐 김장 이런 것도 다 경험하셨죠? 그럼요, 저기야 맏며느리였어요. 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기 때문에 아긴 했어요. 제사도 해마다 다섯 번 정도 진행했었거든요. 와. 추석,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네네. 그리고 시아버님.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 역시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후에 뭐 애들도 출산하고 애들도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이것도 대대로 진행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잘하려고 했지. 저기 제사상도 제대로 올릴 수 있게끔 공부하기도 했었고 요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배우기도 했었고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제사상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저한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라서 수고했다 이런 간단한 말만 뚝 내리면 힘이 쑥 빠지고 그리고 아기 아빠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아 이게 그게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예. 네.